중요하게 찾은 다섯 개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더 다 말씀하셨어요. 네. 짧게 얘기할게요. 네. 첫째로는 투표지가 옆 투표지 옆에 네. 그 풀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 풀 풀이 붙어 있었어요. 풀이 이렇게 붙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허. 테이프 여러분 뭐 영수증 같은 거 이제 쭈루룩 붙으면 빼죠. 수첩 수첩 네, 빼, 이렇게 수첩 한, 한 장씩 네. 한 장 메모지 떼듯이 떼는 네. 거 포스트잇 말고요. 떼면은 네. 위에 남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네. 그런 어떤 접착제가 붙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투표지에 네. 접착제가 이렇게 한 방울 떨어져서 마치 눌려서 퍼진 것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가운데 네, 퍼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표지에 종이가 네. 이렇게 얇게 잘렸는데 떨어져 나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실밥 나오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찢었을 때 네? 남아 있는 것처럼. 네. 담요 넣을 때 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그 후보자 투표 용지, 네. 네, 지역구 용지에 네. 밑에 프린트가 덧대서 나왔어요. 인쇄가 덧대서 네. 나왔는데 비례대표 용지 파란색이 더 추가로 인쇄가 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 옆에 네. 풀이 붙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 이거 인쇄 전문가가 네. 이 풀을 떼가지고 네. 가면은. 인쇄소에서 쓰는 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와! 왜냐? 이걸 잡아당기면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그거예요. 이게 많은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잘라내려면 만약에 인쇄소에서 만든 거라면 칼로 날카로운 칼 한 번에 쫙 자르는 거예요. 네. 제가 인쇄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네. 들어보니 그래요. 근데 이게 쫙 자를 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고정을 하는 방법 중에 옆에 접착제를 바른답니다.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쫙 자르면 잘 잘라진대요. 제가요. 거기에 쓰는 접착제. 거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또 있다고 하시네요. 자, 그 다음 거는 그 중간에 뭔가 촥 퍼진 듯한 건데 물이 아니에요. 네. 접착제예요. 접착제가 이게 눌려서 퍼진데 왜 뭐 인쇄소에서는 뭐 누를 일이 많겠죠. 네. 어떤 식으로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수로 접착제 한 방울 떨어져서 눌러진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짤 삐쳐나온 거 네. 이렇게 삐쳐나온 거 네. 이게 왜 삐쳐나왔냐 이게 100장 단위로 프린트를 해서 짝짝 켜켜이 쌓아가지고 1000장 정도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자르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네. 네. 프린트는 100장씩 했는데 네. 100장을 켜켜이 쌓았더니 오케이. 오케이. 100장씩 100장 중간은 괜찮은데 100장 이 사이에 몇 장씩은 조금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100장 사이에 네. 그 튀어나온 것들은 재단을 해서 이렇게 쫙 자를 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남는 경우가 있대요. 다 잘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빡빡하게 자르면 깔끔하게 잘라나가죠. 좀 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튀어나온 건 많이 튀어나왔다고 해볼게요. 많이 튀어나온 건 쫙 잘라서 끝에 만약에 좀 덜 잘라졌어요. 그럼 많이 튀어나온 게 덜 잘라져서 덜렁덜렁 하겠죠. 근데 약간 얇게 잘 이제 맞추려고 잘 얇게 잘 잘랐는데 한 장 조금 튀어나온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 용지 중에 끝부분이 덜 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남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쇄하는 거 롤 용지를 제가 생각해 볼게요. 롤 용지예요. 아니 그냥 일반 프린터 얘기해 볼게요. A4 용지 프린터 나왔죠? 자 그럼 이면지 넣는다고 뒤에 다시 넣었어요. 그럼 넣고 프린트하면 인쇄가 된 거에다가 또 인쇄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죠? 프린트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롤 용지를 얘기해볼게요. 롤 용지는 이게 돌면서 프린터가 나오죠? 근데 이거 프린터가 잘못됐나 하든 내가 일부러 다시 넣던 아니면 실수로 다시 넣던 롤 용지가 다시 뒤로 들어갈 일이 있나요? 없어요. 사전 투표 용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 용지에는 이게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들어갔다가 삐뚤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비례 투표 용지 뭐 할 때 이렇게 뭐 풀이가 될 수가 있어요. 비례 투표 용지는 롤지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출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전 그 지역구 투표에다가 비례 투표 용지가 이렇게 프린터가 이상하게 된 거 있으면 보고
이거 이상하게 투표 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럴 수도 없어요. 현장에서 직접을 뽑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돼요.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이 되냐? 인쇄를 하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아니 인쇄 전문가가 얘기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대로 전할게요. 비례투표 용지를 찍는 곳에서 다른 인쇄 용지를 찍기 위해서 뭐 판을 간대요. 근데 판을 실수로 못 갈았어. 찍은 게 남아있어. 비례투표 용지 찍은 잉크가 그 남아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 지역구를 뽑아요. 찍어요. 실수로 한 장 조금 찍혔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확인했으면 빨리 뺐어야 되는데 실수로 그 확인을 못해서 못 뺀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게 생기냐? 지역구 투표 용지를 뽑았는데 그 전에 프린트했던 잉크가 남아서 찍혀 눌려버린 거예요. 대박! 자, 그러면 이 용지가 롤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분이 종이를 판단을 했는데 이 종이가 너무 노란색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를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색깔이 다 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판독하기 위해서 그 색깔 부분만 양해를 하고 구하고 촬영했습니다. 근데 안에서 오늘 촬영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도장이든 QR코드든 다 안 나오고 색깔만 조금 찍어왔습니다. 일부분만. 그러니까 오늘 그걸 또 조명이라든지 간접적인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말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거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표 용지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게 잠깐만요. 이 부분 얘기해도 되려나? 위험한 거 하지 마세요. 쟤네 야래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사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론이